제7장 변수 선택과 모형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회귀분석 강의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변수 선택이란 변수들 중에서 불필요한 변수와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간단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능한 조합 방법입니다. 모든 가능한 조합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설명 변수들의 조합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수가 10개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즉 설명 변수가 10개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2의 10승 개만큼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1024번의 회귀 분석을 실시해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가장 확실한 변수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모형 선택 기준에 따라 가장 좋은 축소 모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들의 조합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변수의 수가 아주 적을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즉,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의 조합의 수가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진 선택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수들을 각 기여도에 따라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인데 계산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한번 선택된 변수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도 설명 변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수항만을 포함한 모형에서 출발합니다. 즉, 절편항만을 가지고 모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출발한 모형을 가지고 기존 모형과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모형을 만들고 추가할 때마다 모형 선택 기준을 통해서 추가된 모형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진소거법이라는 것입니다. 후진소거법은 후진제거법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전진선택법과 마찬가지로 계산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한번 소거된 변수는 다시 선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모형과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모형 선택 기준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전진 선택법이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후진 소거법은 중요한 변수가 제외될 위험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계적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단계 선택과 소거를 반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선택되었던 변수도 소거될 수 있고, 소거된 변수도 다시 선택될 수 있는, 즉, 전진 선택법과 후진 소거법의 단점을 많이 보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 모형에서 출발합니다.
선택된 변수를 소거할 수도 있고 다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모형을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후에 변수를 하나 제거하고 모형 선택 기준을 확인하고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모형 선택 기준을 통해서 모형을 선택하고 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복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이 단계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계속 사용해왔던 R2, 즉 결정 개수입니다. 하지만 결정 개수는 설명 변수가 추가될수록 그 값이 계속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개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수정 결정 개수라는 것입니다. 수정 결정 개수는 변수가 추가될 때 페널티를 부여해서 결정 개수 값이 설명 개수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가 가장 작은 축소 모형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모형의 감명성과 설명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그런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로우즈 CP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예측식이 가지는 수행 능력을 예측값의 변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예측값에 대한 MSE를 고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로우즈 CP는 P+1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 됩니다. 즉 P라는 것은 설명 변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이케의 정보통계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AIC가 있습니다. AIC 역시 마찬가지로 MLE를 이용하지만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도와 감명성의 상충을 조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비슷한 SSE를 갖는 모형에 대해서 AIC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측값이 발생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값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슈와르츠의 베이즈 정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IC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AIC는 과적 합된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BIC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IC보다 복잡한 모형에 대해서 더 큰 페널티를 주는 선택 기준이 되고 이 값 역시 AIC와 마찬가지로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변수 선택 방법과 모형 선택 기준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식으로 모형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회귀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회귀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EDV를 종속 변수로 해서 절편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pit.model0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add1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변수를 하나씩 넣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add1이라는 함수는 먼저 출발 모형이 무엇인지 설정을 해주고 scope이라는 argument에 사용할 변수명들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dd1이라는 함수는 현재 모형에 후보 대상군에 있는 독립변수들을 하나씩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p단 모델 0는 상수항, 즉 절편항만 있는 모델이고 이 모델을 기준 모형으로 해서 독립변수 13개를 하나씩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crime, gn, indus 어떤 변수를 넣더라도 모두 다 설명 변수로서 매우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식처럼 절편항에서 출발해서 독립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갈 때 add1 함수의 결과를 보면 변수 하나하나를 넣을 때 모두 다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첫 번째 변수인 crime을 넣어서 만든 모형을 p.model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add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crime 변수 이후에 어떤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갈 때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유의한 회귀 개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crime 다음에 gn까지 포함한 회귀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회귀식 이름이 p단 모델2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의 p밸류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으로 매우 작고 따라서 순서대로 변수를 쭉 포함시켜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비라는 인자에 수식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독립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p단 모델 1, p단 모델 2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p단 모델 3까지 와봤습니다. 여기서는 crime, gn, indus라는 세 개의 변수를 넣고 적합시킨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crime, gn, indus까지 넣었고요. chaos, nox, rm, age 이러한 변수들을 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설명력이 좋은지 그리고 각각의 회귀 개수들이 유의한지를 회귀식을 적합시킨 결과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세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에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추가했을 때 nox, age, RAD라는 변수들은 추가될 경우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crime, gn, indus가 포함되어 있는 모형에 nox 변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넉스를 넣었을 때, 즉 4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모형 적합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일부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넉스 변수는
포함하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drop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변수들을 제거했을 때 설명 변수들이 얼마만큼 유의한지, 설명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확인해 가면서 단계별로 모형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을 R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te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단계별 회귀 그리고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단계별 회귀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준 모형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 모형은 저희가 사용한 것은 핏단 모델 제로인데 핏단 모델 제로는 상수항, 즉 절편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 되겠죠. 그 모형을 기준 모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변수들을 스콥 인자에다가 식으로 표현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direction이라는 인자에다가 boss라고 써주게 되면 단계별 회귀를 수행하는 step 펑션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핏단 모델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핏단 모델의 결과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상단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값이 아주 많기 때문에 중간에 결과는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상수항을 포함한 기준 모델로 출발했을 때 이때 모형 선택 기준은 AIC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형식을 보면 종속 변수 METV가 LSTAT, RLAM, PT Ratio, DIS 이러한 변수들로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텝 함수에서는 AIC를 기준으로 해서 모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AIC는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에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변수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고 제거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더스 앞에는 플러스, 에이지 앞에도 플러스가 있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택된 모형식이 나와 있고요. 각각 설명 변수들의 유의성 정도, 회귀 개수값, 표준 오차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정 개수 R스퀘어 값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오차값이 낙수와 절편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작은 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잘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전진 선택법을 통한 모형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 모형을 하나 정하게 되는데 전진 선택법의 기준 모형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형이 기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절편항만으로 만들어진 모형이 기준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스콥 인자에는 사용할 설명 변수들의 식을 쭉 나열하고 direction에 forward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전진 선택법에 따라서 스텝 함수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p.forward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결과는 생략을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많기 때문에 중간 결과는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기준 모형이 상수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C를 기준으로 해서 모형을 선택하고 있고요. 모형에 추가되는 변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변수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단계별 선택 방법에 따라서는 변수 앞에 플러스가 있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즉, 플러스는 넣을 변수,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으면 제거할 변수,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전진 선택법에 따라서는 추가할 변수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변수명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단계별 회귀와 결과가 동일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도 동일하고 결정 계수 값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진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진 소거법은 모든 설명 변수를 포함한 풀 모델을 기준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rection은 backward라고 써주면 후진 소거법에 따라서 step 함수가 적합한 모형을 찾아주게 됩니다. 모형의 결과를 pit backward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모형을 돌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후진 소거법은 모형에서 제거하는 변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변수 앞에 제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택된 모형을 보겠습니다. 전진 선택법과는 조금 다른 변수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변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 계수 값은 동일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단계별 회귀,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에 따라서 회귀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변수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적합시켜 나가는 방법인 단계별 회귀와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회귀에서 변수를 하나하나 선택하고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모형을 적합시켜 나가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 모형을 하나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수항, 즉 절편항만을 가지고 있는 회귀 모형을 하나 적합시키고 핏단 모델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핏단 모델 제로에다가 포함시킬 변수들을 스콥이라는 인자에다가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애드원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애드원이라는 함수가 보여주는 결과는 아래 콘솔창에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상수항에 크라임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의 결과, GM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의 유의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변수가 다 적절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 변수인 crime을 넣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절편항에 crime만 포함된 금식을 적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게 핏단 모델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준 모형이 바뀌었죠. 핏단 모델 1으로 여기에 add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른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rime 변수에 gn이 포함되었을 때, indus가 포함되었을 때, cas가 포함되었을 때 그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수를 포함하더라도 모두 다 유의한 그런 변수들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두 번째 변수인 gn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핏단 모델 2라고 쓰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핏단 모델 2를 기준 모형으로 했을 때 변수를 하나씩 추가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e과 gn 두 개를 설명 변수로 포함하고 있을 때 indus가 포함될 경우의 내용, cas가 포함됐을 때의 유의성 이런 부분들이 add1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모든 변수들이 상당히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수인 indus를 crime, gn, indus를 넣어서 모형을 적합시키는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핏단 모델 3라고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 모형에다가 다시 변수들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캐스를 넣었을 때는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낙스와 에이지, RAD를 넣었을 때는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핏단 모델 3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rime, gn, indus만 넣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회귀식이 모두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계수 알수계약 값은 29.37%로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스를 넣어서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랍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고 하나씩 빼가면서 조심스럽게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쳐도 됩니다. 하지만 스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회귀에서 스텝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준 모형을 하나 정하고 그리고 스콥이란 인자에는 사용할 변수들의 수식을 넣고 그리고 디렉션이라는 인자에는 값을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보스라고 넣게 되면 단계별 회귀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포워드라고 넣게 되면 전진 선택법, 백워드라고 넣게 되면 후진 소거법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텝와이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션에다가 보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모델은 핏단 모델 제로를 넣었습니다. 핏단 모델 제로는 절편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죠. 쭉 수행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자 앞에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포함할 인자, 빼기가 되어 있으면 제거할 인자가 되겠습니다. 모형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tat, rm, pt ratio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결정 개수 값은 74.06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진 선택법을 해보겠습니다. 전진 선택법은 기준 모형이
상수항, 즉 절편항만을 포함하는 모형이 기준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렉션은 포워드라고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콘솔청에 나와 있습니다. 서머리를 통해서 추정된 회기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 MEDV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L-STAT, RMPT 레이시오 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텝와이즈와 동일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스퀘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백워드 방법은 기준 모형이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에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디렉션에 백워드라고 써주면 됩니다. 기준 모형을 먼저 만들고 기준 모형에 따라서 백워드 방법을 쓰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포워드 셀렉션 방법과는 다른 변수들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수가 선택되었지만 결정계수 R스퀘어 값은 74.06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선택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계수의 값은 변화가 없지만 선택된 변수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선택된 변수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경우와 결정계수 값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변수 선택의 결과들을 보여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